안녕하세요. 4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 정보와 자동차 보상 지식을 공유해드리는 자동차 보상 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순처리 보상은 사고차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입니다. 미순처리를 분류한다면 차량 손해 대물배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차 미순처리 받을 때 자차 미순처리는 제한이 있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나홀로 사고, 단독사고죠. 일반가실 사고, 내가실이 100%일 때, 보유불명사고, 가해자를 모를 때, 이 세 가지 항목 외에는 자차 미순처리 제한이 아닙니다. 자차 미순처리 제한 사유는 현금을 노린 고위범죄자가 늘어나고 사회 문제로 이슈가 되어 금감원에서 차량 손해, 자차에 한하여 사고 내용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발전의 저해요소 제거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CCTV 블랙박스 보급이 늘어나 고의사고 보험범죄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4월 1일 금감원 보도 자료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카페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착한 계약자의 피해는 보험료 인상, 미순 보상이 필요한데 제한에 걸려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수리를 하기 싫은 차를 무조건 수리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담을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대물배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때 제한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라는 법조문에 초점을 두고 피해자인 경우 제한 없이 미순수리비로 현금 보상이 가능합니다. 미순처리 보상의 필요성은 주로 사고차를 수리하여 타기 싫을 때, 차가 대파되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미순처리 보상 내용은 첫째, 미순수리비 산정, 수리비를 추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실수리 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타 합의금입니다. 이 부분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연히 사고를 당하면 누구나 당황을 하게 되며 보험사 직원의 말이 낯설고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보험용으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서서히 스트레스 받기 시작합니다. 보험사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는 이런저런 명분으로 손해를 줄이려고 하고 보험 소비자는 한 푼이라도 손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료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익이 없다면 진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 이득이 보여야 합니다. 차 띄고 버티고 남는 게 없다면 하지 말아야죠. 사고로 심신이 지쳐 있을 때 스트레스가 또 가중된다면 건강회복은 상당 기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손해 사정도 중요하지만 보험 합의가 더 중요합니다. 수리 전선을 두고 결정하기 어려울 때 상담을 주시면 분석을 하여 유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경미한 사고는 상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공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